자, 정부사 멤버들이 어디 이동하나요?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 몸에 좋은 거 주려나? 아따, 오늘 동규 고생 많았다. 어, 아닙니다. 믿고 있었다고. 아, 근데 믿고 있었다. 진짜 믿고 있었다. 저는 이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. 나는 제일 멋있던 게 그거였어. 한 손을 메고 가는 그거. 진짜 주인공이 한 장면이었어. 맞아, 한 손으로 가방 메고 가는 거. 진짜 영화 같았어. 아, 좋아. 역시. 역시. 진짜 주인공이. 아, 근데 저는 다들 그럴 줄 알았는데. 저만 그래가지고 또. 근데 그게 또 신의 한 수였지. 맞아, 진짜. 아. 와, 처음으로 웃는 것 같아, 다. 그니까요. 이렇게 어. 밝은 모습을 처음 봐요. 오, 맛있겠다. 아, 우리도 밥 좀 줘요. 아. 와, 뭐야. 맛있겠다. 이거 뭐야? 어, 다른 무대 가면 기분 나쁘겠네, 진짜. 국내 산암도. 와, 맛있겠다. 야, 두꺼운 거 봐. 맛있겠다. 아, 역시. 넌 오늘 주인공이야. 너 이거 먹으면 돼. 아, 그래. 어, 주인공 가만히 있으면 돼. 먹어봐. 형이 구워주는데. 네. 제가 한번 먹어보러 가겠습니다. 어, 오케이. 네. 아, 명이나물. 아, 명이나물. 짭조름하게. 와, 맛있겠다. 아니, 개성쌈이야? 27살인데, 제 쌀. 아, 도시락만 먹다가 고기 먹으니까 왜 이렇게 반갑냐. 꿀맛? 맛있다. 아, 김치 맛있다. 국내산입니까? 그럼 다들 저희 대신 어떻게 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? 전략적으로 재밌게 짜면 될 것 같긴 한데. 아, 그니까. 저는 살짝 이런 느낌? 육군 대 해군. 육군, 해군, 육군, 해군 이렇게 분류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. 그 집안 싸움. 육군끼리 가지고. 가싸움한데? 그거 자세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하는 걸로. 네. 아, 정보사! 네! 정보사, 와. 역시 갈수록 강력한 베네핏이 오는구만. 일단 오늘 HID가 1등을 해가지고 베네핏 얻었는데 내일 대진 어떻게 될지 다 예상? 대진 고르는 거지. 대진 짜니까. 어차피 그분들은 아예 빠지는 거고. 어떻게 붙일 것 같아? 예상? 재미를 추구하지 않겠습니까? 일단 특전 707 붙이고. 네. 특전사 707 왜? 같은 특전사 니네 같으냐, 내가 쎄냐. 같은 특전사끼리. 아, 집안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. 특전사는 특전사 이제 본인들이 어느 부대를 좀 HID에 붙일 것 같다 예상해보셨어요? 네, 이렇게 아, 우리가? 저희끼리. 왜냐면 강자끼리 붙여야지 강자가 떨어지니까. 아, 그리고 남들이 바라봤을 때 이렇게 뭔가 가까운 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. 끝내 보이니까. 네. 집안 싸움을 또 하게. 약간 싸움을 시키지 않을까. 집안 싸움 내기. 네. 약간 그런 느낌으로.